이제 그 소리로 소리는 나 혼자 하면 안 돼. 어깨 풀어줘, 어깨 풀어줘. 이게 이제 음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게 풀어지는 음이야. 풀어지는 음을 이제 스스로 내는 거야. 그럼으로 하면서 막 스스로 내면서 이제 어깨 훨씬 안 피곤해 여러분. 단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에너지가 덜 나가요. 그렇죠, 그렇죠. 풀어줘, 풀어줘 이러면 힘이 들어가게 돼. 뭐 이런 아주 편하면서도 잘 돼요, 여러분. 신기해, 이 사운드가. 예, 그리고 옛날에는 막 소리를 내려면 막 소리를 막 소리를 낸다든지 하면서 하랬어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잖아, 그죠? 전에는, 그죠? 네, 정말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 진짜 그렇다니까. 그리고 내가 이 사운드에 뿅 간 거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배워요? ABM 아니면 안 그래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 이런 거 가르쳐주는 데 없어, 우리 기독교에서. 네. 그래갖고 그 영으로 이제 영 뭐랄까 영으로 이렇게 해서 뭐랄까 영 찬양으로 할 때는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을 했지만 이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보내면서 전파를 보내면서 에너지를 보내. 그렇지, 소리가 에너지니까. 소리가 네, 에너지를 막 보내면서 그냥 옛날 같은 목이 완전히 잠겨가지고 막 그 진짜 기도도 얼마나 빡세게 하는 사람이야. 목 맨날 쉬도록 소리 지르고. 예, 네, 목이 맨날 쉬어. 아주 그냥 사모님들 목 쉬어가지고 맨날 있는 분들은 그냥 빠네 빠네 불 보듯이 알아. 아, 목사님들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왜 이렇게 그렇게 힘을 들여서 하냐고. 그래갖고 이렇게 재밌고 즐겁고 쉬는 방법이 기도도, 있는데 그래갖고 방언 기도를 시키려면 막 소리를 엄청 해야지. 이 방언이 그나마 좀 나오지. 배터리 충전을 대뜨러 해야지. 대렸다 해야지. 그러면 돼. 그런 막 풀다가 풀 막 했어야지 됐었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 안 하고 누구든지 할든지 말든지 나는 보낸다. 그냥 방언도 하면서 그냥 불불불불불만 그냥 막 하는데 막 거기서 막 일어나고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 옛날에 셋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복음주의면서도 이제 좀 은사주의 애정가 한 분인데 애써가서 막 셋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애써가서 뭐 이러고 있는데 혼자 제가 이처럼 좀 시끄러우신데 좀 그렇게까지 안 와서 또 임재 안에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에 그래요. 그럼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지냐? 안 들어가죠. 오히려 우리가 금방 들어가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홍사라자매님이 아주 그 사례를 잘 얘기하네, 지금. 그래갖고. 예,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방언 기도를 하면, 이제 막 빠르게 세게 해갖고, 금방 들어가는데. 나 미치겠다. 내가 아니 불 보듯이 보여서 그래. 옥사랑 자매님이 어떻게 이 교회 기도 생활을 하고 저 신앙 생활을 하는지 너무 보이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 사운드 배우셔갖고 지금 저렇게 신나갖고 뭐 이렇게 쉬운 게 있어요 이러면서 얘기하시니까 귀엽기도 하고 옛날에 했던 거 다시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하셨을 텐데 너무 웃기기도 하고 참 아유 정말 신기하죠. 예, 진짜 이게 비교를 그래서 아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 아는 게 힘. 그래서 지식이 없는 자가 망한다고 우리 홍 사장님이 정말 훨씬 쉽잖아. 열 배를 더 안 들여도 오히려 더 깊은 임자를 들어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정말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소리를 내봐라. 이제 소리를 내서 이제 나하고 공명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소리를 내면서 막 했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냥 그 임재 안에 기도하고 뭐 했어도 이렇게 이제 말을 안 시켰거든요. 시킬 시간이 없었으니까. 근데 좀 빨리 끝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말을 해보라 했더니 막 어깨가 나섰어요. 뭐 대뜸한 가슴이 탁 뚫렸어요. 뭐 다리가 아팠는데 다리에 통증이 간직이 뭐하고 나오는구만 그냥 세상에. 네, 얼마나 쉽게 그냥 사람들이 낫냐고 자유해지고. 네. 그리고 너무 풀어지고 자유함이 오고 막 그리고 뭐 그냥
찬양만 불러면 그냥 이제는 그냥 레이저를 안 쏴도 그냥 바로 일어서 자기 애들이 막 한 분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따다다다다다 막 안 해도 그죠? 예. 저도 다 과정을 거친 거예요. 저도 막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요. 몰랐을 때는. 하다가 더 숨고 더 잘 되고 막 이런 거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풀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뭐 저는 안 해봤겠어요. 저도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막 방언을 왔다, 시작을 막고, 시작을 막고, 애를 쓰고, 뭐 그냥 난리를 치고, 금식을 하고, 뭐 별 난리를 쳤죠. 아, 그러다가 이제 찾은 게 이제, 마침내 이제 이걸 찾았는데 난 이게 제일 쉬운 방법 같아. 이제 더 이상한 법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몰라 아니,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지금은 그래. 예, 네, 아바에 대해서 또 이제 그 했는데 이제 저는 아빠 그러거든요. 이제 원래 그 아빠라는 것이 뭐냐 너무 친숙하니까 아빠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강도에 따라서 그 역사하는 것들이 와 닿는 것들이 다른 것을 이번에도 더 알았고 아바 예, 이랬을 때와 또 아바 했을 네. 때와 아바. 아빠, 네, 다 틀려. 이 소리, 이 톤에 따라서 네, 다 틀려. 호흡을 멈춰. 호흡을 멈추면서 또 아빠 했을 때하고 또 이제 아빠를 또 빨리 저는 또 이제 빨리 임자를 보기 위해서 아빠 그러면 바로 그냥 짱 그냥 이래 버리는 것. 그런 것들을 이번에 체험을 했고 이제 또 숙제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새한테 한번 해봤습니다. 새. 이 새가 듣나 안 듣나. 새는 더 잘 들어, 걔네들은 프리퀀시로 대화하는 네, 애들이거든요. 소리를 이파리도 프리퀀시로 대화하는 네, 애들이에요, 다들. 예, 이파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계속 소리를 보내면서, 잠잘 자다, 눈을 감고 잘 자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공병을 보내면서, 이제 소리를 막 우 하고 냈어요. 소리를 우 하고 하는데, 애들이 갑자기 또, 막, 빨리 돌아다니는 애들이 갑자기,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에이 그냥 또 아니겠지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우연인가 이러고 열심히 놀아 그러고 막 한다 하니까 또 막 하니까 또 앉아갖고 아 또 꾸박꾸박 졸아 또 원격조정처럼 얼마나 재밌어. 얘네들이 되게 예민한 애들이거든. 얘네들은 프리퀀시로 다 대화하고, 여러분, 얘네들이 되게 이해가 안 가잖아, 여러분들. 왜 가을이면 저기를 가고, 막, 풀이니, 나무, 동물 다 프리퀀시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얘네들이 앵기주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예민해지잖아요? 풀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꽃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요. 동물하고도 대화할 수 있어요. 제가 해봤어요. 그 돼요, 진짜로. 이거 한번 지나가면서 풀한데도 말 시켜보고 그래보세요. 걔가 뭔 얘기를 하는지 느껴져요, 여러분들. 예. 그 아마 요즘은 이거 저기 유해산소 때문에 괴롭다는 말을 들을걸요, 여러분들이. 예. 아,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아주, 그냥. 너무 재밌어. 이제 우리 딸한테 적용을 했는데 우리 딸이 네. 저를 너무 귀찮게 하거든요. 와갖고 너무 사랑한다고 그냥 막 사랑해 애를 막 뽀뽀를 하고 그냥 끌어안고 막 너무 힘이 겨워요. 그 무거운 몸무게. 그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는데 뭘 얼마나 행복해. 나는 우리 딸 좀 그랬으면 좋겠구만. 그럴 거야. 그 소리로 이제 너 가라고 말하면 상처받아. 이거 소리로 하더니 그래서 그걸 한 세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안 오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아유, 참, 별거 다 적이네. 아무튼. 하여튼 화이팅해요, 홍사라 젊은이. 아유 너무 좋아요. 아주 그냥 적용도 잘하시고 이제 이번에 그렇게 쉬운 거를 깨달은 걸 아주 좋은 사례로 이번에 보여주셔서 참 감사해요. 자, 화이팅이에요. 다음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어이 어서 오세요, 하기라 젊은이. 아, 네. 네.